유진아, 내 의장 끝나고 나면 산에 가서 좀 살다 오면 안 되겠나, 잠깐만. 또 산! 산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. 그 아빠가 죽기 전에 산 공기 한번 마셔보고 싶다. 아빠는 산 타령하지 말고 그 병원 옆에 집 다 돼가니까 병원이야 잘 다니 생각해라. 병원 옆에 집 짓는 거 진짜 대박인 거 같아. 기껏 병원 근처에 다시 집을 짓는데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위험해요. 저 진심 저 나이에 몸도 편찮으신데. 아이고 그렇긴 그랬는데 산에 드는 데 가면 아무개라도 좀 약초라도 좀 뜯어먹으면 좋고. 아, 약초 뜯어먹는 거 생각하자면 약 잘 먹어 생각하라고. 그래도 이거 산이 좀 좋더라. 그게 참 좋다, 야. 이제는 산에 살면 얼마나 좋겠네. 이제 산 되는데 안 좋나? 아, 차라리 혼자 가서 살아라. 산 속에 살면 몸도 건강해지고 빙이 좋나? 산 되는 배가 배를 몇십 년 타는데 바다가 지긋지긋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. 아빠 괜찮나? 어? 아빠. 괜찮나? 이 손을 요 양방기에 손이 들어가지고 요리가 갈기뼈가 다 나가지고 요가 찌긋찌긋해. 바다 나가면 아들 생각도 나고 아무리 마음에 이래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도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 말이야. 많이도 울었어. 너무 많이 울었어. 저는 산에 살면 얼마나 좋겠네. 그 바다에 나가셔서 인생을 사시고 가족들 건사하시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바다가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. 마음 공감이 되는데 조금 한편은 걱정이 되게 돼요.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혹시라도 이런 혹시나 그, 네. 하는 생각.